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루로입니다. 제가 그리는 방식의 순서는 스케치가 3단계로 나뉘고 그 다음 채색, 테두리, 마무리 단계로 끝이 납니다. 지금은 스케치의 첫 번째 단계이며 캐릭터를 그릴 대략적인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. 매우 연하게 첫 번째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. 첫 번째 스케치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두 번째 스케치 단계입니다. 두 번째 스케치에서는 첫 번째 스케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형태를 그려줍니다. 참고로 저는 연필이 아닌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.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쓰는 이유는 연필로 사용할 때보다 종이가 덜 더러워지며 테두리 단계에서 유성 색연필로 선을 덮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스케치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. 첫 번째 스케치와 두 번째 스케치는 화면상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습니다. 세 번째 스케치 단계에서는 첫 번째 스케치와 두 번째 스케치를 바탕으로 더욱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스케치를 합니다.
이번에는 세 번째 스케치를 좀 더 다듬어 봅니다. 스케치가 잘 되면 채색도 쉽고 더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스케치 과정을 좀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. 이제 스케치는 어느 정도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배경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연하게 위치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섬세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. 연하게 스케치한 부분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섬세하게 그려줍니다.
이렇게 해서 종료의 스케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.